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여러분, 오늘 일부 컨텐츠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은 생태 교란 중 세 종류를 잡아볼 겁니다. 제가 잡으려는 세 종류가 각각 사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무박 2일 동안 대략 한 1100km 정도를 혼자 운전을 하면서 아마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전하는 시간만 한 12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 몸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마음은 조금 뿌듯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바로 차 폐차시키러 가야 되는데 혼자 폐차시키기 싫어요. 같이 폐차시켜요. 렛츠 고! 지금부터 4시간 반 운전하고 가볼게요. 리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생태의 교란종을 잡으려고 속초에서 전라북도 완주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낚시로 잡고 족대로 잡고 통발로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블루길 킬러 한번 데려왔거든요. 블루길 못 참아! 자, 여러분, 보거이랑 블루길 싹 다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통발을 먼저 해볼 건데, 오늘 미끼 새우밥, 얘네들이 야생에 있는 생이새우 같은 거 다 쳐먹거든요. 열알 넣어줘요. 그죠? 좀 더 넣어야겠다. 욕심은 많아가지고. 장가봐서. 보거형 통발은 빠져있는 저수지 같은 느낌 있죠. 저런 데다 넣을 거고, 제 통발은 요런 데다 넣을 거예요. 그늘진 데 얘들이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렇지. 저기다 하나 받쳐주고, 이 사이에 여기 빼주자. 나는 그냥 던졌는데 잠이 안 되네. 또 물에 들어가 손 적셔야 되잖아. 그 정도 열정 없어?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지렁이거든요. 오야 잠깐만. 오 마이 갓. 내려와서 바로 던져볼게요. 안 와요? 오다 말아요. 눈치가 엄청 빠른데. 여기 위에 지금 해조류가 넘어왔어. 매생이 먹게 생겼는데. 낚시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 보세요. 야, 매생이 두 마리다. 말이라고 하지 마. 자, 여러분, 제가 낚시 계속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요, 족대질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풀 사이에 애들이 많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건들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재란됐다. 제발 제발. 있어 뭐 있어. 갈견이 갈견이. 블루길 블루길. 자, 여러분, 얘가 블루길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하지만 유해동물이라서 다 먹어치워야 돼요. 아, 네! 놓쳤어! 바로 신고할 뻔했어. 바로 신고했잖아. 넣어버려? 부르기 맞아? 아니잖아! 블루길이 왜 길어! 내가 벌써 죽였나봐. 잘 죽였어. 여기 많을 것 같은데? 한다. 자, 자, 자! 예, 있어, 있어! 있지, 있지, 있지! 야, 이거 보세요. 블루길 엄청 많죠? 밑에 맞네, 지금. 보고입니다, 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 밑에, 그 온도 같은 거, 고추대 있던데. 다리 밑에요? 조금만 운동이 많이 보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체니 아빠 아니고, 보고입니다. 기쁘게 생기셨네요. 아, 그래요? 체니 형님, 빨리 여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아저씨가 알려준 운동이 왔거든요. 베스 블루길 개 많아요. 여기 족대로 하면 저거 다 쓸 것 같은데. 자, 너네 다 뒤졌다. 조지자. 됐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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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파티다 파티. 베스도 잡혔다. 와, 이거 베스. 봐봐, 이거 봐봐. 뭐야, 빙어인데? 잠깐만, 날개로 보면 돼. 아, 얘 빙어 아니야. 근데 토종어종입니다. 방생. 와, 여러분, 사실 이것도 큰 건 아니거든요. 아까 잡은 거랑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요만한 거 잡고 대물이라 그랬는데. 5자 뭐야? 아니, 0.7자. 와, 흙탕물 됐네. 자, 여러분, 지금 흙탕물이 돼가지고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게요. 물 가라앉는 동안 포인트 이동했는데, 이거 밑에 블루기 큰 놈들 개 많아요. 낚시 각 아니야? 낚시대 가져오자. 자, 자, 살살살 그냥 놔둬. 물 것 같아. 오, 몰린다. 야, 야, 몇 마리가 와?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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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근데 다행이다. 입질 왔어? 어, 살살 나, 살살 나, 살살.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냐? 채채채채채채채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블루길입니다. 사이즈가 보시면 아까 저기 족대지란 것보다 훨씬 크죠? 야, 따가따가따가. 와, 얘 예쁘다, 예뻐. 어쩌라고 생태교란종이야. 사이즈가 낚시를 잡은 게 완전 달라요. 들어가라. 잠궈. 진짜 바로 온다니까 얘네. 오예, 가져갔다. 오케이. 이야, 예뻐 예뻐. 먹을 거야. 보공이 고프로 가져온다 하거든요. 수중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한 3마리 잡아놓을게요. 자, 보세요. 몰리죠, 몰리죠. 오케이. 넣으면 나오네. 와, 바늘도 지가 뺐어. 개 땡큐. 들어가라. 이거 개 쉽다, 낚시. 어이구, 또 잡아버렸네. 와, 말도 안 되는데? 버려. 오늘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큰 놈 잡아볼게요. 지게 경쟁이야. 알아서 가져가면은 싹 들면 딱 잡혀요. 바로 잡혀요. 얘는 황금이네. 교란종이라서 살짝 밟을게. 여기 라가리 딱 집어. 오케이. 네 마리 잡았어. 벌써? 그리고 바늘도 재탕. 우와. 개찌렁이 처음 먹어보지? 이렇게 들어. 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건졌어. 오케이. 개쭈렁이가 좋네. 개쭈렁이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지금 학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잡으면 돼. 야, 죽어라야. 아까 그 스킬 한번 더 해보자. 굳이 담그지 않아도 얘네가 위에 있는 거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나 봐. 위에 살짝 바로 잡았어. 야, 야, 아까 그렇게 못 잡다니. 촬영하면 안 잡힌다니까. 들어가. 약간 또 학습했다. 엄마 아빠 밖으로 끌려 나간 거 보고 학습한 거야. 애들 진짜 학습 개빨리 한다. 아, 털렸다, 털렸어. 자, 여러분, 아까보다 물이 좀 가라앉아서 그래도 좀 보이거든요. 저기 베스 보이네, 이제. 자,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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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베스. 오, 그래, 블루길, 블루길, 블루길 있어. 블루길 밖으로 던져요. 그래, 그래, 거기 있어? 자, 여러분, 아까 밖으로 던진 블루길 마저 챙길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자. 뭐 있어? 대망인데? 뭐야, 야, 뭐야. 아, 다 우리나라 토종 생물이네. 아니, 한 마리 있어. 블루길만 챙겨. 절대 방생하시면 안 됩니다. 다 챙겨야 돼요. 얘들은 다 방생. 다시 통발을 잡혀라, 나중에. 버려. 자, 여러분, 다음 보고요, 거. 빠라밤, 빠라밤.
있어. 거짓말. 빠바바. 자, 조가 해보자. 자, 와. 어여, 베스 입안에 블루길 있어. 이러나니까, 이렇게가. 한 마리 내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첫 번째 생태교란 종 블루길 퇴치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해가 지고 있거든요. 해가 지면요, 야행성 생태계 교란 종 내기 바로 잡으러 갈 겁니다. 보고 형이랑 같이 갈게요. 나도요? 가야지. 라삭라삭. 여기 다 젖었어 이만큼까지. 바지는 어이구 야야야야 이쁜 거 입었다. 이럴 줄 알고 예쁜 거 입었어. 바로 잡으러 갈게요. 젖은 상태로 갈게요. 리발 인생 뭐 있어? 자, 여러분, 두 번째 생태교란장 잡을 장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완주에서 나주로 다시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했거든요. 여기서 잡을 거는 바로 미고가재입니다. 자, 이 미고가재는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라삭라삭 주방 집게만 있으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활성도가 좋지 않아요. 수온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나 언제까지 따라가야 돼? 계속 따라와 형. 역시 바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집게로 라삭 하면 끝이에요. 크네 오늘. 자, 여기도 있어. 이건 내 거야? 라삭. 얘네 보시면은 암컷이거든요. 집게가 작잖아요. 미국까지는 이런 식으로 집게 크기로 하면 됩니다. 드디어 신고할 수 있겠다. 들어가라. 자, 보시면 이렇게 또 한 마리 짱박해 있죠. 탁 라사 활동성 한번 보자. 놓으면은 그냥 얘 오오오 리빨랬게 왜 화났어 던져버서 걔 웃겠네. 형 아까 떨어뜨린 거 잡았어? 여기 있어 라사. 들어가 형. 깜빡 안 가도 되겠다. 일단 신고 날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 보자. 여기는 잡으려면 돌을 들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노가다입니다. 아까 위에는 처음 오자마자 꿀 좀 빨았죠. 봐봐 여기 벌써 있잖아. 자, 얘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다. 보시면은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이렇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소프트 크레이피시라고 개꿀. 말랑이 잠깐 빼둘게요. 오씨 탈피값 진짜 왔어. 방금 탈피했네. 한번 입혀줘볼까? 야, 네 옷 다시 입어. 어디서 성장을 하려고 그래. 유해동물 내키야. 자, 말랑말랑이 들어가라. 여기 또 한 마리 있다. 이거 어디 가냐. 자, 얘네 잡을 때 엉덩이 쪽에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뒤로 째는 성격이기 때문에 뒤에 잡으세요. 야비알 내키. 야, 가운데 얘.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막상 불쌍하다. 능구라 버려요. 얘 활성도 좋다. 얘 튈 거예요. 보세요. 라삭 튀려온 거 지금 눈알 잡았죠? 일로와 뽀찌랄게야. 산책하는 거야. 생태계 교란 뽀찌야? 리발 덩크. 얘네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물보다는 진흙에 구멍을 파고 안에 들어가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동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또 잡으러 오시면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날씨가 풀리고 잡으러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산란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에 한 9월쯤 돼서 오면은 얘네 새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한 마리가 알을 100마리를 넘게 낳기 때문에 퇴치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심지어 새끼는 속도도 겁나 빨라가지고요. 잡기도 힘들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15분 잡은 건데 한 마리 두 마리 지금 벌써 11마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얘 죽었다. 얘는 그냥 밖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서 괜히 먹으면 좀 찌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말라라. 참고로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도 미국 가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는 토종 가재죠. 거기서 잡았을 때는 방생도 해보고 귀한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류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물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미국 가재 조그만 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애들은 자 요렇게 튀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예 개꿀 포인트이기 때문에 튈 데가 없지 이랬게야. 얘 말랑이네.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얘 싸우나 보다. 새우다 새우. 미국 새우. 야야야 너 방금 탈피했니 혹시? 이거 니 거야 탈피? 이거는 100% 탈피 껍질이거든요. 너 말랑이니? 역시 말랑말랑하다. 보이시죠 여러분? 야 어딜 가? 공중전 리발랬게야. 말랑이는 그냥 밖에 던져올게요. 안 가져갈게요. 거기 있어? 찍다 보니까 개쓰레기 같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태교란 전 미국까지도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고 다 퇴치했습니다. 받아버서.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밤 12시쯤 되거든요. 마지막 생태교란 전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나도? 갈 거야? 꽤 멀어. 가자. 가자. 거기 아니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그 장소까지 가면은 아마 800km 이상 오늘 탄 걸 거예요. 너 눈 풀렸어. 알아. 나도 그래 보여.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생태 교란종 잡으려고 나주에서 대부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이 이제 끝이 곧 나는데 마지막으로 잡아볼 생태 교란종은 바로 황소개구리입니다. 지금까지 황소개구리를 꽤 많이 잡아서 컨텐츠를 했는데 한 번에 블루길, 베스, 미국까지 황소개구리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집까지 가면요 거의 1000km 가까이 찍거든요. 근데 일단 할 건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기수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기수지역에 황소개구리도 있고 가물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는 프레시 비치면은 눈이 반짝거리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원래 이쯤 되면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 마리도 안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입 살짝 튀어나오고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황소개구리입니다. 저기는 조금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면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뒤치기로 갑시다. 부르님이랑 보고 형이 저 위에서 봐주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잡아볼게요. 와, 여기 뻘이 장난 아니에요. 발이 계속 박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저 사이에서 저 쳐다보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못해요. 제가 못해요. 숯불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못해요.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황소개구리 저기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안 돼. 와, 얘네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탐색 중이에요. 자, 어서 오세요 특공대들. 가자. 브리님 찾았거든요 지금.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자고 있어요? 100%요 잡았다. 잡았어요? 이야, 또 찍었어. 우와, 자고 있는데 잡았어. 자고 있네. 눈 감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떴다 떴다. 물 갈퀴 보세요 여러분. 브리님 손이랑 물 갈퀴랑 비교해 보세요. 못 잡아요. 오. 한번 잡아봐요. 근데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 그러면 눈 사이 미간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부르님 진짜 잘 잡는다. 저희 이제 퇴치단 3년 차예요. 진짜 귀여워요 살살. 자장 자장 우리 생태교란 종래끼.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울음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크기 보시면은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가 황소개구리인 이유가 울음소리가 황소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죠 울음소리? 진짜 그래요. 시골에 농길 가면은 네. 엄청 우렁찬 소리가 있는데 그게 황소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비닐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아이스박스 같은데 해도 얘네가 뛰면은 문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바로 닫아야 돼. 이게 편의점 분수. 아니 여길 잡아야 돼. 아, 잠깐만, 내가... 잠깐만 손 잡지 말고 손 잡지 말고. 내 손 좀 뺄게요. 한번 이게 말아 감아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근데 황소개구리는 생명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리쳐도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황소개구리 생명력이 어느 정도냐면 얘네를 라겐라통에 물을 가둬놓고 얼리면은 꽝꽝 얼잖아요. 한 15일 있다가 녹여도 얘네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다 버티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진짜 다행이에요. 아까 걔네들은 너무 예민했는데 그래서 자고 있는 애들을 발견하면은 그래도 잡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구리의 수명이 짧다고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집에 키우는 픽시프록 있잖아요. 픽픽만 해도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자 여러분 저기 한 마리 더 나왔거든요. 와 근데 쟤도 빡세다. 쟤 지금 눈 떠 있잖아. 근데 전마 아까 제가 놓친 애 같죠? 리벤지 가자.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갔어. 안 움직이고 있지? 어. 근데 이미 눈치를 챘던 거거든? 보여 보여 보여. 저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아직 안 움직여요. 지금 헌터빵 긴장한 거 봐봐 지금. 나 지금 거의 사막이야. 야야 살며시 움직여 살며시. 크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빵이가 놓치면 부르님이 커버해준다 그러니까 양 옆으로 가는 것만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이런 스릴이지 이런 스릴이야. 예 근데 다행히 여러분 눈 감았어요 지금. 아, 헌터빵 갑니다. 오 뭐야 그 약간 거의 사자 호랑이 같은데? 천천히. 이거 무조건 잡았어요. 그냥 눌러요 이제. 와, 예! 야! 사이좋다! 이야! 거의 사막이었어, 나. 이게 운이 진짜 좋았던 게, 얘가 눈 뜨고 있다가 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저걸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거. 이건 나 못해, 진짜. 한 번만 가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 무섭다, 무섭다. 자, 요런 애들은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돌리고, 돌리고. 기절했어, 이제. 너 좀 기분 좋아 보인다? 어, 개 좋아. 여러분, 오늘 너무 개운해요. 한 3년 만에 목욕탕 간 기분이에요. 여기 있다.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아, 제 전투준비 태세다. 저런 자세면은 바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자세. 아 안돼 들어갔어요. 안 보인다. 저거 안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래도 좀 더 보입니다. 근데 못 잡는 게 문제예요. 아 저기 있다 부르님 도망가나 봐주세요 쟤. 아 정맹이다. 심지어 눈 뜨고 있어. 나가리 닥치고 있어. 눈뽕 쳐맞아라. 눈뽕 한번 쳐맞아. 눈뽕 한번 쳐맞아.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사이에. 쟤 완전 전투 준비인데 오 얘 머리가 엄청 커. 빵님 얼굴도 크다 여기서 보니까. 부르님 저 올라가면 바로 멍듭니다. 쟤 잡고 퇴근하자. 아! 아, 씨. 도망갔어요? 네. 아, 안 돼. 쓱 들어간 거 보셨죠? 잠시만요. 근데 주변에 일렁임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있다. 제발 여기서 가지 마. 자. 아, 근데 눈 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자, 간다. 이 리발레끼야! 야, 리발레끼야. 내가 잡는다고 했지. 너 내가 네 로추 터트린다. 번식 못하게. 야 기가 막히다. 진짜 밑으로 들어간 거 잡은 건 처음이야. 근데 얘네가 밑으로 들어가고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눈 떠 있다가 슬 감아. 마지막 세 마리째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발색이 조금 달라요. 얘는 전형적인 황소개구리 발색이에요 지금. 주둥이에 초록빛 띄는 게 황소개구리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점박이.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금 벌써 오늘... 5시야. 부리님이 중간에 합류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다. 와 야 네 사대기 대로 네 사대기. 네 사대기 네 사대기. 떡춤 같은데.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자 여러분 마저 잡은 한 마리 넣어줄게요. 한 마리 나오면 바로 뻥뻥 차면서 바로 기절시킬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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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황소개구리까지 해가지고 생태 교란 종 네 종류를 잡아가지고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생태계 교란 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대부도에서 속초로 가야 되거든요. 대략 한 300k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세 마리를 잡았으니까 한 마리씩 도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아상 나사. 집에 가면 아침 7시다. 새벽 6시 나왔는데. 24시간 동안 컨텐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확히 1100km 정도를 타고 생태계 교란 종 네 종류를 잡아왔습니다. 요 정도로 운전을 해서 잡아본 거는 처음인데 무박 2일 동안 정확히 1106km 정도를 딱 탔더라고요. 사실은 뭐 하나 하면은 컨텐츠를 3개 정도 뽑을 수 있는 건데 그냥 하나로 압축시킨 요것도 굉장히 해보고 싶어서 고생한 만큼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운 좋게 배스 한 마리가 딱 걸려들어가지고 요렇게 덕분에 생태계 교란 종 네 종류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생태계 교란 종들로 뭘 해먹을 거냐. 일단 얘네들을 싹 살을 발라가지고 믹서기에 싹 가른 다음에 생태계 교란종 아니죠 생태계 교란 전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일단 요 황소개구리도 접힌 것만 크기가 20cm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피면은 한 40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미국까지 먼저 가장 손질하기 힘든 게 뭐예요 은혜씨? 황소개구리. 그렇죠 바로 황소개구리 먼저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너 왜 그래? 징그러워가지고. 여기 중에 뭐가 제일 징그러워? 유. 유. 자 여러분들 사실 얘네들을 은혜가 쳐 자는 동안 다 목욕을 시켜 나거든요. 그래서 목욕 시킬 필요가 없어요. 네가 목욕하러 가자고 한 거는
너 혼자 하고 오라고. 왜 왜? 더러워. 자, 여러분 이 황소개구리 먼저 손질할 건데 주옥문으로 가자. 하나 둘 셋. 버터야. 어? 뭐야? 던져 버섯이잖아. 다시 둘 중 하나 맞추는 거야. 하나 둘 셋. 버터야. 아주 재밌는 걸. 자, 배를 라삭라삭 이렇게 딱 쳐주고 와우. 안에 있는 내장 있죠? 요거 그냥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황소개구리 쓸개입니다. 진짜? 구라야. 자, 여러분 이렇게 안에 내장 다 빼줬으면 머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채 얼굴로 대체. 아니야, 그럼 상마이 보여주자. 상마이보다 내 얼굴이 낫지 않아?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잘랐으면은 가죽을 벗겨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가죽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한번 가다만 잡히면은 딱 벗겨지거든요. 요 손 옳지. 야, 손을 뗐어? 야, 왜 이거 잘렸냐?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은 황소개구리 통을 먹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에 살을 적출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줘도 괜찮습니다. 저 멀리 꺼줘. 자, 이런 식으로 싹 다 지금 분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물. 황소개구리 피 방금 튕겼어요. 황소개구리 핏물이 네 전체에 쳤어요. 아, 짜증나. 핏물이 튀어가지고. 여러분 어쩌 가랄 것 같아요. 황소개구리 핏물이 진짜 쳐버려가지고. 아, 씨부러.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한 대 더 때려라. 하지 말라. 옷 갈아입고 할까 말까? 그냥 해. 그냥 해? 괜찮아? 그냥 계속 이래. 알았어.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팔려고. 맞지 네가 그랬지? 알았어.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근데 구독 잡았다. 알았어 안 할게. 구독자분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좀 말하더라고. 나도 그거 뭐 상처받고 다시는. 와 이거 봐봐 내가. 얘네는 보통 다리살을 주로 먹기 때문에 다리살 위주로 다 빼면 돼요. 저 멀리 꺼지고. 이거 지금 찍는 건지 모르고 너를 보고 있었거든? 카메라로 말고? 카메라로 봐야 심신에 좀 괜찮아. 아 그니까 실물로 보지 마. 지금 깜짝 놀랐다고. 연기 잘했지 약간. 아니 그건 동물이야. 사람 연기였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병신아. 아 감정 깨지 마봐 지금. 황소개구리를 지금 한번 죽여버리려고. 어차피 생태 교란종이라 괜찮아요. 살 다 발랄까? 허벅지 근육까지 힘줄 하나하나까지 싹 다. 코 옆에 뾰루지 진짜 짜증난다. 지질 내가 일부러 너 무서워서 감정 깨는 거지 지금. 어땠어 연기? 배우 해야 되나 약간? 여러분 만약 캐스팅 들어왔어 하라고 할 거야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 영화는 망한 거 같은데 널 캐스팅한 거 아니지. 혹시 영화 감독님이나 이런 거 보고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사이코패스 연기할게. 액션 큐 해줘. 액션 큐. 어제 걔 죽일 때 좋더라. 걔 움직임이 화로 같아.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이게 다 살이에요. 라사.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황소개구리 살입니다. 갈고리 회 먹는 거야? 해요? 민물. 원래 사이코패스들은 먹어. 큐. 어제 인육 먹었는데. 이건 잠깐 바보 아니야? 이게 먹었을 때 닭가슴살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황소개구리 살 다 발랐습니다. 그냥 보면은 진짜 닭가슴살 같죠? 자 그래서 얘네는 저 멀리 꺼지고 두 번째로는 미국 가 제리발렛게 한번 싹 다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살림거나 뭐 쪄서 먹는데 지금은 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살을 접출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은 떼야지. 자 여러분 얘네들은 계속 말씀드렸죠? 꼬리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를 뚝 끊어가지고 살살살살 빼면은 자 이렇게 내장이 나. 오야 얘 봐봐 얘. 너 그냥 꼬리 자르라고 했지? 오 그래 그래 그랬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빼고 얘네 꼬리만 이렇게 딱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살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양옆에 잡고 뜯으면 돼요. 자 여러분 양옆을 뜯고 여기 꼬리 아랫부분을 쫙 밀면은 자 요렇게 살만 나옵니다. 자 요게 미국까지 꼬리살인데 실제로 맛은 일반 랍스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요런 식으로 다 내장 빼주고 요렇게 살 적출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까지 살도 싹 다 적출했고 자 마지막으로 블루길 앤 베스. 자 여러분 베스 먼저 해줄게요. 자 일단 비늘을 쫙 이렇게 딱 쳐주고 얘네는 무조건 코까지 다 떠야 됩니다. 아니면은 갈았을 때 비늘 때문에 굉장히 거멓게 돼가지고 예전에 한 못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야 죄송합니다. 최대 안 뛰게 할게요. 근데 이게 곰팡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 억울해. 뚱나이뚱.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숨소리 이렇게 거치게 했거든요. 하다가 은혜가 너 왜 이렇게 숨소리 거치게 해가지고 내가 들뚱날뚱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랬어요. 싸울 때 들숨날숨을 하자 그러면 풀릴 거다. 근데 최근에 한번 좀 심하게 싸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장난하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두뚱날뚱 해준 바로 화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가 웃지 않는다 그럼 난 더 비참해지고 나락으로 빠진 거 알지? 알겠어. 대신 이렇게 하자. 둘 중에 하나가 두뚱날뚱 하면은 한 명이 같이 바로 따라해주기. 화나서 들숨날숨 이래도 괜찮아. 어쨌든 따라해주기 무조건. 뭔가 싫어. 안 따라하면 이혼. 이혼하려면 안 따라야 되는 거지. 예. 둘숨 끊어버려. 자 머리 다 잘라주고 배 따주고 안에 내장 제거해주고 쫙 포를 떠줍니다. 라삭 사무라이 갈비뼈 날려주고 라삭 사무라이. 자 요렇게 포를 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블루길도 싹 다 같이 포 떠줄게요. 라닥라닥. 나 카메라 꺼. 머리 끄고 포 떠. 난 못해. 거 옆에서 춤추고 있어. 더 세게 더 섹시하게 더 섹시하게 쳐.
자, 여러분, 이렇게 광숭이구리, 미국까지 블루기린, 베스, 손질이 끝이 났으면 이 세 마리를 싹 다. 그래? 아씨, 깜짝이야. 왜 저래? 믹서기? 믹서기 막 보고. 아, 미안, 미안. 야, 너 이따가 갈 때 어떡하려고. 아니, 확인시켜주라고. 아, 바닥에? 됐어, 상만? 됐어? 됐어? 너 괜찮다고 했죠? 너 꼬리 흔들어. 아하하, 이거 봐, 꼬리 흔들었다. 자, 든다. 오, 괜찮아. 맞아. 맞아. 자, 요 믹서기를 열어봐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황숭이구리 들어가라. 미국까지 들어가라. 마지막 블루기린 베스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살짝 넣고 워터 야 잠가봐서. 자,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만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믹서기 딱 장착하고. 자, 살짝 딱 자. 아, 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앞모습이래요. 아, 이제 찍는다 보세요. 또 쫓아. 기안한 놈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스케일. 자, 여러분, 요 정도 열었으면 다 갈았거든요. 열어봐서. 오! 야, 딸기 아이스크림 같이 안 해? 아니, 진짜 싫다. 와. 자, 여러분, 이제 생태의 교란전 베이스를 한번 까. 오와우! 비린내. 하수. 아니, 진짜 나야. 아우. 왜 그러는 건데? 자, 여러분, 냄새 맡아보니까 진짜 하수구 냄새가 나거든요. 다 갈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부침가루 하려면 바로 부침가루! 자, 부침가루를 안에 뿌려가지고 쏴악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물을 좀 섞어야겠지. 워터, 야, 됐어! 야! 자, 여기다가 부침가루 더 뿌려줄게요. 야. 그냥 한 거야. 습관이야, 습관. 이런? 습관. 아, 습관이야? 습관이야? 어.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침가루 할 때 꿀팁이 뭐냐면 굉장히 굉장히 참모를 해야 돼. 아, 네가 불러 이렇게 습관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 부침가루는 참모를 해야 돼. 왜냐면은 참모를 해야 더 꼬들꼬들한 그런 부침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하지 마. 더 넣어야 돼. 이거 완전 물이잖아. 하지 마, 하지 마. 왜? 네가 더 웃기잖아, 슈로. 감자전처럼 이렇게만 하는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 푸꼬추. 라사. 야호. 라사. 야호. 라사. 야호. 아씨. 스바 강아지 개 키웠어. 내 귀염 다 뺏어갔네. 자, 로추 바로. 아, 진짜 너 개 빠졌다. 아니, 로추 마로라고 했잖아. 로추 바로라고 했잖아.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로추... 뜻인가 해가지고 예전만 보고 있었던 거지. 로추 마로 계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잔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핑계만 계속 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라.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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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로. 왜 안 해? 아, 마로라고 했잖아. 아, 너 생각했어? 어. 락쳐, 락쳐. 도도도도도도도. 아까는 하수구 냄새 났는데 지금 괜찮아요. 조금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녹음. 도도도도도. 자, 여기다가 루트 루트. 아, 너 적극적이지 않다 지금. 너 지금 굉장히 뛰고. 너 그러고서 한 달에 1,500만씩 다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지금 되잖아. 잘하면. 지금 잘하면 잘하면. 자, 하나, 둘, 셋. 루트 루트. 뿌리 다 은혜야. 루트 루트.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구만. 근데 안 주면서 진짜 내가 져주는 거잖아. 복지도 없어? 복지 있어. 뭐? 헌터방 와이프. 그건 내 짐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베이스 만들었어요. 자, 이 후라이팬에다가 바로 그리고 바로 빠바바야 식용유 바로. 어노노노노노노. 자, 여러분, 이렇게 달궈졌으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렸어. 처음 100km를 무박 2일 동안 타고 와서 세 종류 잡았는데 네 종류 잡았어. 성부와 성자 성례로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세태주랑 좋은 내기들 바로 입죠. 부어봐서? 야, 하나 딱 분량 나온다. 와, 이거 어떨까 맛이? 이상하겠지.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펴줘야 됩니다. 튀김이야? 야, 너 카메라 꺼봐. 뒤질래? 뭐야 이게. 촬영 한번 봐봐. 뺨 때린 거 하나도 안 아프니까. 지금 이게 촬영이 장난 같냐고. 자, 그럼 이게 반을 나눠줄게요. 반만 나눠도 뒤집겠다. 와, 여러분, 뒷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거든요. 바삭한 그런 느낌 아닌데 계속하면은 바삭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은혜가 마저 뒤집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생태계 교란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냄새는 그냥 노릇노릇한 굉장히 맛있는 부침개 냄새가 나거든요. 자, 그냥 부침개 하면 일단 띵! 란장에다 먹어야죠. 런런.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바삭바삭하잖아요. 바삭한 부분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빵 느낌 나지? 얘가 조금 두껍게 돼가지고 빵 느낌 나는데 괜찮습니다. 저 브레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콕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고요. 추배를.
좀 안에 말랑말랑하지? 어디 알았어? 뭔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이건데 좀 안에가 아직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계속 상상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손질한 애들 다 말랑말랑한 애들이잖아. 맛은 진짜 일반 부침개랑 똑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안에가 약간 말랑말랑한 거 빼고는. 근데 단면 봐봐. 자, 안에 보면은 단면 다 익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후베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만들기 전에 파죽 냄새 나고 제가 찐 구역질 계속 했잖아요. 비린내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요. 자, 여러분 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르베르. 진짜 맛있어. 은혜야, 안 먹을래? 먹으라는 거 아니야. 아유, 계속 안 먹는다고 하지 마. 못 먹을래. 자, 여러분 이렇게 생태 교란종 네 종류를 갈아가지고 부침개로 먹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운전하는데도 진짜 잠도 너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때마다 졸음 쉬다 가서 한두 시간씩 자고 이러면서 무박 2일로 찍은 건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굉장히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생태 교란종들로 해가지고 무박 2, 3일로 하는 그런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땠어, 은혜야? 내가 나가 있을 때 좋았지. 빵이요.